소더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포뮬라를 이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포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3장에서도 공부했습니다만 두 개 이상의 변수가 포함된 이퀘이션에서 어느 한 변수의 변화가 값 변화가 다른 변수의 값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죠.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면적은 A, area라고 할 때 그리고 그 삼각형의 밑변을 base 그리고 높이를 h라고 하면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bh라고 하는 공식에 의해서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b나 h값의 변화는 a값의 변화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포뮬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개념을 좀 더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의 둘레가 48cm이고 그리고 length 이 사각형의 length가 16cm입니다. 그러면 width는 얼마인가요? 하는 거죠. 사각형의 둘레를 P라고 한다면 P는 2 곱하기 L 플러스 2 곱하기 W가 되죠. 그러니까 length와 width를 각기 두 배 한 것을 더한 것이 이 둘레의 총 길이가 됩니다. 그런데 length가 16이라고 했으니까 W가 이제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시계에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이 48은 이런 형식이 도출이 되고 따라서 W는 8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 L값 그렇죠? L값이나 W값의 변화에 따라서 P값이 변화하므로 우리는 이러한 이퀘이션을 포뮬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L값 대신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값 16을 대입을 했죠. 그렇죠? 따라서 이것이 성립할 때는 이것도 역시 성립하는 거잖아요. 이때 L과 16을 서로 위치 L의 위치에 16이라고 하는 숫자를 집어넣는 것을 우리는 substitu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체라고 하는 거죠. substitute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이전에 뭐였나요? equation의 다섯 가지 속성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다섯 번째가 substitution이 있었죠. 그게 바로 요 substitution이 요것을 말하는 겁니다. 발음이 이해가 안 되네요. 항상 안 돼요, 발음. 자, 두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를 보니까 isosceles triangle 이등변 삼각형이죠. 의 형태를 가진 가든이 있는데. 그렇죠? 이 트라이앵글은 당연히 두 개의 변이 같은 measure 같은 길이가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사이드의 길이가 이 각기 같은 사이드의 길이보다 2피트가 더 길다 말이죠. 즉 이런 형태란 말입니다. 이 x가 이 두 개가 같은 이등변이고 그리고 다른 한 변이 이것보다 2피트가 더 길단 말이죠. 그죠? 그럴 때 이 둘레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둘레를 우리가 P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식이 되어 있죠. The perimeter이 86이라고 되어 있네. 86이고 그렇다면 X가 얼마가 되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죠? perimeter의 길이가 사이드의 각 사이드의 길이의 합이잖아요. 그런데 각 사이드가 x, x, x 더하기 2죠. x, x, x 더하기 2 equal 되는 거죠. 따라서 3x는 어떻게 된다? x는 28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뭐 굳이 뭐 포뮬러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하죠. 그냥 단순한 이퀘이션입니다. 자. 여기다 이제 p를 넣었을 때 포뮬러가 되는 거죠. 이게 86 대신에 p. p equal 이렇게 돼 나가고 p가 86이라고 한다면 x가 얼마 되느냐 이런 것이 이제 포뮬러의 형식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어떤 사각형의 페리미터 둘레가 52피트이고 랭스가 위드스의 5배보다 2피트가 더 깁니다. 그렇다면 이 렉탱글의 디멘션들 즉 길이와 폭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디멘션은 length와 width를 합친 것을 말합니다. 근데 공식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p는 p equal 2l plus 2w이고 그런데 이 l이 이렇게 된단 말이잖아요. width의 5배에다가 2를 더한 거죠. 그죠? 따라서 계산하면 w는 4가 나오고 그죠? 그리고 width는 마찬가지로 공식에 들어가서 22피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역 순서대로 진행이 되죠. 그죠? 포뮬라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사레이브나는 집에서 엄마 집까지
차를 몰고 가는데 그 거리가 150마일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30분, 할파워리니까 30분이죠. 30분 동안은 로컬 로드, 보통 이제 국도, 시골길, 지방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방도로로 운전해서 갔고, 그리고 다음 2시간 동안은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는, 이거는 고속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타고 갈 때 평균 속도를 15마일 퍼 아워만큼 더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브리나의 로컬로드에서의 평균 속도는 얼마였고 고속도로에서의 평균 속도는 얼마였는지 한번 맞춰봐라 말이죠. 그죠? 정리를 하면 사브리나가 집에서 어머니 집까지 150마일을 가는데 처음 30분 동안은 시속 X km per hour로 갔겠죠. 마일이네요. X miles per hour로 갔고, 그리고 2시간 동안은 거기 X에다가 15를 더한 속도로서 2시간 동안 간 거예요. 가서 도착을 했다. 그러면 각기 로컬로드에서의 속도와 그리고 고속도로에서의 속도가 각기 얼마이냐는 것을 찾아보라는 거죠. 이 정보만으로. 이 정보만으로만 찾을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브리나가 로컬로드에 0.5hour, 2분의 1hour이죠, 그죠? 했고, 팩트, 두 번째 팩트는 뭔가요? 고속도로에서는 운전한 시간은 2시간이었다는 거죠. 어쨌거나 2시간 반 동안 150마일을 가긴 셈이죠, 그죠? 그리고 사브리나가 고속도로에서 달린 속도는 국도에서 달린 속도보다도 15마일 per hour이 더 높았다는 거. 이 세 가지 정보가 이제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 세 정보로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다른 모든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칸 그리는 걸 많이 할 텐데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디스턴스, 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거리는 레이트 곱하기 타임, 그러니까 속도 곱하기 시간이 됩니다. 그죠? 시속 60마일로 1시간 동안 달리게 되면은 60마일을 가게 되고, 시속 60마일로 2시간 동안 가게 되면은 120마일을 또 가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로컬로드에서 지방도에서의 속도를 R이라고 하고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에서 속도를 R 플러스 이제 15 되겠죠. 15이고 이것은 R로 0.5hour, 그리고 이것으로 2hour 한 것이 요것이 디스턴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디스턴스를 합친 것이 150마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컬로드에서의 디스턴스는 0.5R 될 것이고, 거기다가 하이웨이에서의 이동 거리는 2 곱하기 R 플러스 15, 요거예요. 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쳤더니 150마일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R은 얼마냐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 풀어주면 됩니다. 풀어주고 디스트리뷰티브 프로퍼티에서 R 풀어주고 뭐 더하기 빼고 해서 R은 48이라는 게 딱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15를 더한 값이 고속도로에서의 속도죠. 그리고 고속도로의 속도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다른 한편으로 그럼 국도에서는 얼마나 달렸느냐? 이동한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에서 24마일을 달린 거고, 고속도로에서는 63 곱하기 2에서 126마일을 달려서 두 개 합쳐서 150마일을 달리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수학을 이용해서 우리가 포뮬러, 주어진 정보를 통해서 주어지지 않은 감춰진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엑서사이즈가 있습니다. 각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